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의 흐름이 어떨까요? 코스피는 글쎄요. 지금 이 2시 구간부터 흔들흔들하더니 쭉 내려가서 저점 부근의 움직임입니다. 역시 2100선 넘겼다가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확실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잠깐 볼게요. 형님 따라 좀 봐도 가네요. 그런 부분에서 3.27포인트. 물론 장중의 변동세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3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상승폭이 좀 축소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시 구간에 들어오면서 현재 선물 시장은 6,500계약 정도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요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외국인들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현물 매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줄어드는 지금 매수폭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좀 움찔하네요.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재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잠시 수급적인 여건이나 지수적인 여건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간밤 미국 증시가 이제 강세로 마감을 한데 힘입어서 이제 함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이제 칠레의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체결 시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음 이에 대해서 이제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1단계 합의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이제 시간표에 맞춰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서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고 이러한 이제 까닭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한 것은 이제 간밤에 있었던 FOMC의 결과였는데요. 시장이 주로 이제 예상했던 것과 같이 FOMC는 이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그으면서 그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후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좀더 완화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 좀 집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전일 FOMC를 앞두고 이제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그간의 상승폭이 좀 컸던 업종 또는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간밤에 좀 실적 발표가 있었던 이제 애플과 페이스북 등이 이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특히 이제 애플의 경우에는 저 3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고 4분기 또한 이제 낙관적인 매출 전망과 그리고 이제 신형 아이폰에 대한 뭐 수요 증가 등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좀더그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 역시 국내에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장 중반까지는 국내 증시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무리에 들어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다시 재차 출회가 된 영향으로 증시는 현재 이제 좀 강보합권까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도 좋았고 나오는 발언들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다면 여기에 대한 힘을 받고 우리가 출발이 됐지만 조금 힘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0월 말과 11월 들면서 많은 지표들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계속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어떤 것들 점검을 하셨나요? 예. 네, 우선 이제 오늘 발표된 이제 주요 경제 지표 중에 하나 이제 중국의 10월 제조업 이제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있는데요. 10월 제조업 PMI는 이제 49.3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49.9를 하회하였고, 그러니까 전월 대비 0.5%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6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이제 하회했고요. 특히 이제 세부 요소 중에 하나인 이제 신규 수출 주문 지수 네.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 이제 작년 초부터인데 그때 이후로 근 2년째 이제 50의 기준선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좀더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했던 미국의 이제 FOMC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었는데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10월 FOMC에서는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1.5에서 1.75 사이로 이제 25BP로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제 연준의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성장세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고 있으나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 흐름 등을 근거로 이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제 지난 9월 FOMC와 비교해서 정책 방향에 대한 문구를 일부 삭제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그 전망을 보인 반면에
미국의 이제 투자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을 비쳤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상존할 것이다라고 경계감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좀 바뀐 부분은 이제 노동시장 호황 그리고 2% 목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좀 실현되기까지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이제 취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그런 문구를 삭제하였고 그 대신에 이제 연방 기금 금리에 적절한 검토를 할 것이다라는 문구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만드는 문구였고요. 특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 성명서의 이제 문구 삭제를 통해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이 이제 동반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런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금리 동결이 이제 상당 기간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장은 이를 좀 이제 비둘기적인 좀 완화적인 모습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네, 사실 하우스빌 통해서는 좀 뭐랄까요 중립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고 비둘기적인 요소도 있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채팅방을 보고 있는데 왜 한국만 차익 실현 매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 다음에 만만하니까요. 우리 증시가 만만한가요? 연구원님. 참 이게 2100선이 힘든 게 힘든 모양입니다. 요거 넘으면 오히려 이렇게 응축을 하게 된다면 더 폭발하지 않을까, 상승폭이 더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었는데 이거 넘기는 좀 더 많은 좀 힘이 좀 모아져야 될 거예요. 만만하기보다는 조금 아주 민감한 그런 지수대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속상하신가 봐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볼까요? 5.8포인트, 5.6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상승이긴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2100선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다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실망이 더 되는 것 같아요. 2085.44포인트 움직임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3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658.06의 움직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동시효과상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침 상황에서 1% 넘게 상승의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조금 요 두 종목이 좀 막판에 좀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지수도 같이 움직임이 좀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강세는 끝까지 갑니다. 5.5%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요,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잠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일 최저가가 보게 되면 11만 8천 원에서 벌써 19만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핫할만 하죠. 예,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냐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면서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었고요. 오히려 저는 화장품보다는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도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게임즈 중에서는 넷마블의 움직임도 좋았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바이오주가 쉬면서 오히려 다른 대형 섹터들, 코스닥의 대형 섹터들의 움직임이 더 좋다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인터플렉스는 애플의 실적 발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유지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대형주만 좀 살펴드렸는데요. 요 흐름을 개별주나 중형주급에서도 많이 좀 따라간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